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채팅창에 우리 수험생들 질문 네. 올린 것 중에 또 재미난 거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식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다들 일식, 양식 얘기를 많이 하네요. 식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패니즈 레스토랑. 네, 재패니스 레스토랑.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천체의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많이 좀그 걱정이 되나 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있잖아요. 네네. 네, 북반구에서 그래도 천체 일주 운동을 내는데 아까 어떤 학생도 비슷한 얘기 하던데 북반구만 내더라도 정답률을 한40% 정도로 맞추는 게 충분한데 굳이 남반구를 내지 않겠나. 남반구를 왜 내겠나라고 하는데 요새 EBS가 자꾸 남반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네, 출제를 문제를 그쵸. 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천체를 하셨으니까 기왕에 남반구 중에 혹시 나올 만한 게뭐 어떤 게좀 약간 있을까요? 아니, 근데 왜 어려운 것만 선희한테 자꾸 시켜? 아니, 선희가 안 제일 어렵습니다. 스마트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예. 안 어렵습니다. 예. 아니, 그게 이제 남반구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천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고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요. 사실 계산 방식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제 북반구 남중고도 구할 때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 이렇게 하면은 남반구에 위도를 집어넣은 다음에 저기만 반대로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도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저기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남반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식현상이라든가 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남반구 특히 이제 식현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달의 공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간다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남반구 중위도에서 태양을 그러니까 관측을 하게 되면 태양을 얘네들이 동에서 떴다가 북으로 갔다 서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북반구에서 관측하면 동에서 떴다가 남으로 갔다 서러지잖아요. 남반구에서 관측하면 동에서 떴다가 북으로 갔다 서러집니다. 근데 이게 서에서 동 방향을 잘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서 방향만 잘 설정하면은 이거는 쉽게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EBS에서 남극에서 월식 문제를 낸걸 보고서 EBS에서 좀 네. 남반구에 혹시 그렇죠. 연수 갔다 온 선생님이 호주 쪽에 연수 갔다 온 선생님이 문제를 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그 북반구, 남반구 그러면 또 전향력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잖아요. 지구 그러면 앞에선 뭐, 전향인들. 우리 투학생들 신경 써주시네요. 예. 기상현상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압, 저기압에서의 수렴 발산이 시계냐, 반시계냐가 네네. 이제 북반구, 그렇죠. 남반구가 반대가 된다는 거. 네. 천문 관측도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아까 우리 언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북반구 것만 해도 네. 정말 정답률이 낮은데, 우리 학생들이 불필요한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을 거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게더 올바른 대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왠지 저는 작년 수능 그 20번에 저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서 위도에 따라 떠 있는 시간이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올해 남반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아까 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 방향의 일주 운동이 기울어진 방향이 다른 거랑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저기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냥 그런 것들 관련해서 혹시 평가원에서 또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 남반구 애들이 나올 때마다 그좀 당황스러운 게 동서남북 설정을 잘 못해가지고. 천체 기본 방위 잡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방위 사실. 잡는 건데, 그러니까 동서남북 똑같잖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아이들이 그걸 잘못 잡더라고요.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반구에서 이제 방위를 잡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적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적도가 잡히면 그의 23.5도만 기울어지는 황도도 잡기가 쉽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 중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도가 남쪽 하늘에 걸쳐져 있고 저기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0도 정도면 남천에서 관찰이 되죠. 그렇죠. 남반구에서 적도가 북쪽 그렇죠. 근데 남반구에서 네. 남반구에서는 북쪽을 봐야 그렇죠. 이제 천구의 적도가 보이고 예. 역시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크지 않는 별들은 또 북쪽 하늘에서 보이니까 북반구에서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남반구에서는 북쪽 북쪽 하늘을 하늘 바라보고 바라봐야 똑같은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뜨고 지는 거는 동쪽 서쪽이 똑같은 똑같죠. 거죠. 북반구도 해가 동쪽에 뜨고 남반구도 해가 동쪽에 그렇죠. 뜨고 다만 우리 엄선생님 지적하셨듯이 조금 뭐 고급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많이 치잖아요. 치죠. 가장 기본이 남중고도. 네. 그다음 요즘 많이 이제 뜨는 게
또 오르는 지점 또는 지는 지점의 방위가 길이. 그런데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셨나? 남반구에서는 저기가 마이너스일수록 예. 오히려 고도가 높아지고 예. 저기가 플러스면 오히려 고도가 낮아지고 예. 또 뭐 아까 달 위상 얘기도 했지만 달의 예. 위상도 반대로 바뀌어 보이고 바뀌죠. 그런 예. 얘기들 할 수 있겠죠. 예. 그 이제 저희가 주로 지구학 원 얘기만 하는데 지구학 2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아, 저 이제 평가는 제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나오네요. 지구학 2 기준으로 문제 살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E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G2에서는 이게 상현이냐 하현이냐 올해 EBS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떠서 밤 12시에 떴을 때 달 쏟아지는 시간을 주고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12시에 떠서 낮 12시에 떠서 밤 12시에 그렇죠. 치면은 네. 모양이 어떤 건지 사기인지 망인지 상현인지 하현인지 이거 모르면은 지구학원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G2를 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뭔 선생님 달에 뜨거워지는 시간 가지고 어떻게 사리 조금을 판단을 해요? 이런 아, 질문을 되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교육 과정이 네. 조금 기형적이죠. 그렇죠. G2에 있던 어려운 그 좌표들이 그렇죠. 지원으로 다 내려와 버리니까 네. 오히려 G2 학생들이 이런 기초적인 천문 그렇죠. 뜨거워지는 출몰도 네. 이해를 못하는 네.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가끔 보면 우리가 광물과 암석들을 G2에서 엄청 외우잖아요. 네. 근데 정작 G1에서 한반도 지진을 명소할 때 그때 뭐 어디 가면 어느 시대에 무슨 암이 나오냐 그러면 G2 학생들은 그렇죠. 또 전혀 네. 광물 암석을 더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답을 못하는 그런 교육 과정의 문제이고요. 네. 교과 내용이 나오는 것만 충실히 하시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박 선생님 딘딘 닮았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아, 예. 네. 네. 그리고 저기 딘딘. 제가 아파 보인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오늘 약간 살짝 좀 아파 보이는 힘이죠. 입술이 터가지고 아프지 않습니다. 되게 힘 넘치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은 11시 44분이고요. 설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까요? 네. 네, 좀 한 2시간 흐른 것 같은데 44분밖에 안 흘렀네요. 예, 지금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 자, 그러면 당황스럽네요. 우리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이 지구학을 또 효율적으로 정리할 건지 그리고 또 격려 메시지를 각자 또 한번 준비해서 보내주시죠. 우리 박 선생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본기입니다. 사실 기본이 튼튼한 학생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이제 EBS 문제, 그리고 교과서 읽는 거 이걸 갖다가 끝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의 풍년인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해요. 모의고사 내용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여러분들 그걸 다 피드백하지 않으면 개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한 다섯 번 봤는데 다 3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피드백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목적성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은 시험장 가서 좀 덜 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서는 좀 하기 위해서 좀 기본을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에 충실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 네, 우리 엄쌤 또 네. 좋은 말씀. 박 선생님이 이제 뭐 공부하는 이제 남은 기간의 정리라든가 그런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 그리고 수능 시험장 보는 수능 시험 보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많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수능 시험 다가올수록 많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수능 시험 잘 나올까 걱정 많이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고3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다시 지금 고3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보다 더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었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항상 희망과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수능 때까지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 매일 계획 잡고 있는 대로 그냥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수능 전날 편안하게 주무시고 수능 당일 그냥 모의고사 치는 것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시험 보고 오시면은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있어야 될 수능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멘트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수능 D24일에 시작했다가 네. 이제 드디어 23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려는데 아직 11시 47분이네요. 네, 13분 남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열심히 또 마무리 지으실 짓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지금 24일 남았지만 지금 남은 기간의 1시간, 2시간은 우리 저 1학기 때의 일주일 이상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참으시고 집중해서 마무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희 흑역사 얘기를 하는데 텔미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아, 저 텔미, 아, 저도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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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요. 아, 네. 아, 자, 텔미 텔미가 그 텔미죠. 네. 텔미.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께 좀 격려도 드릴 겸 해서 이 지구학 팩트 체크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네. 이걸 너무 또 12시 넘어까지 장황하게 하시면 또 여러분 공부에 방해되고 하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우리 재미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마지막 우리 했던 내용들 박사님이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다뤘던 내용도 이제 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온난화의 전체적인 그 전체 순환, 반응, 그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태풍,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 엄화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반사율을 변화시키는 뭐 사막화, 이런 내용들에서 다뤘고요. 제가 다룬 내용들은 이제 멕시코 지진, 그리고 판의 구조론, 판구조론, 그리고 지진의 특징, 이런 것들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시니 미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카시니 미션이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토성의 물리량들도 좀 잘 알아두셔야 알겠죠. 그리고 개기일식, 미국에서 일어났던 개기일식,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분을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자, 그럼 뭐 이제 마무리 짓죠. 네. 네. 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메가스타디와 메가스타디 선생님들은 항상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정리 잘 하시고요. 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네.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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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